안녕하세요. 호비가이토 PD입니다.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? 여기가 어디냐고요? 제가 오늘 온 곳은 포항입니다. 제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낮 동안 포항을 한번 즐겨보려고 왔거든요. 그러면 반나절 동안 과연 포항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죠. 여기는 바로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호미곶입니다. 제가 요즘 일출을 여러 곳에 보러 다녔었는데요. 역시 최고의 일출은 이 바다에서 뜨는 일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제가 일출을 봤는데 진짜 빨갛게 동그란 게 올라오더라고요. 와, 진짜 대박이야, 대박.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해가 뜨는 걸 좀 기다려서 저 호미곶 손 안에 해가 들어갔을 때 딱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게 포인트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으실 때 해의 각도를 보면 이쪽 말고 이쪽,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볼 방향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쪽에서 찍으셔야 딱 저 손에 들어가는 해를 찍을 수 있어요. 항상 거기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딱 손을 딱 끼워서 마치 자기 손처럼 하는 게 요즘 인싸식 호미곶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즐겨보세요. 지금 다른 곳을 가려다가 여기가 너무 예뻐서 지금 와봤거든요. 와, 진짜 이 바다가 오늘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이 포항은 스팟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가끔씩 들려서 잠깐 구경하고 또 가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구룡포 해수욕장입니다. 일본 가구 거리는 전 그냥 그랬어요. 사실 동맥이 촬영지에서 유명한 거지 엄청 특색 있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동맥이가 그 포스터 하는 곳에서 촬영은 아침에 오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사람 없는 데서 사진 찍고 싶다면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그리고 들어가서 왼쪽 길보다는 오른쪽 길이 오히려 진짜 더 특색 있는 곳이 많아서 더 일본풍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, 제 생각에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더 그 옛날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구룡포 근처에는 요즘 포항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. 제가 찾아온 곳은 이곳인데요, 진짜 완전 바다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. 여기는 겨울보다는 저는 여름에 이 테라스에서 마시는 카페가 더 매력적일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이렇게 저 안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밖에서 여유를 즐기는 게 이 카페의 핵심입니다. 꼭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.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가볍게 음료를 즐기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제 물회를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과메기 철이긴 하지만 저는 물회가 더 땡겨서 물회를 먹으러 갔어요. 그 포항 사람들이 물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가게는 좋았던 점이 혼자 방문해도 푸짐하게 나와서 진짜 좋았어요. 물회를 시키면 매운탕도 나오고 물회도 나오고 소면도 주고 이렇게 물회 육수도 줍니다. 물회를 하나 시켰을 뿐인데 굉장히 다채롭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그래서 먼저 고추장을 넣고 저는 물회 육수 없이 비벼서 먹었습니다. 그 다음에 먹은 뒤에 그 물에 육수를 넣고 저는 또 소면을 또 넣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물회 버전을 즐겼습니다. 여기
있어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진짜 상당히 배가 불러요. 역시 포항은 물회였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게에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어요. 사실 저 영일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었어요. 앞에 공장 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쁘진 않았습니다. 근데 뭐 밥 먹고 나서 가볍게 거닐기에는 좋은 곳이었어요. 이렇게 포항 여행 반나절 했는데도 정말 많은 곳을 갈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